네, 안녕하세요. 이제 투베이스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보면 이제 오른발은 잘 돌아가는데 이제 왼발이 잘안 돌아간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뭐 이제 계속 연습을 하시다가 보면 이제 분명히 오른발은 되세요. 오른발은 잘 돼요. 근데 왼발이 좀잘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이제 오른손 잡이신 분들은 이제 오른손 이제 스틱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오른손은 이제 굉장히 느낌이 잘 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왼손은 특별히 좀뭐 아무 이유 없이 진짜 뭐 느낌도 잘안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.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오른손잡이분들이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뭐 글씨도 쓰시고 밥도 드시고 하시다 보면서 이제 오른쪽은 많이 이제 좀 정교한 작업에 익숙해져 있는데 왼손은 그와 다르게 뭐 완전히 이제 오른손 이제 말 그대로 왼손은 거들 뿐 이제 그런 식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왼손 연습을 이제 따로 많이 하시잖아요. 이제 근데 이제 발도 이제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른발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뭐 축구를 한다고 그래도 이제 오른발로 이제 슈팅을 많이 하시지 이제 뭐 왼발에 규제가 아닌 이상 왼발을 많이 안 써주시니까 이제 왼발 연습을 이제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또 설명이 들어가는 게좀 복합적인 레슨이 될것 같아요. 이제 연습 연습을 이제 양발로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발씩 이제 떨어뜨려 주시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. 60에서 일단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한 발로만 연습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해 주시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60에서 한 발로만 이제 그러니까 16분음표를 때려버렸으니까 이제 양발로 하신다고 하면 이제 120이 되는 거겠죠. 이제 120. 어떻게 좀 이제 메트로놈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한 발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 발씩 해가지고 한 발로 네번 쳐주시는 거예요 이제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주시게 되는데 이게 일단 손도 똑같고 이제 발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이 연습 연습에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방법인데. 오른발은 잘 되실 거예요 이제 근데 왼발이 잘안 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웬만한 속도에서는 이제 왼발이 그래도 좀 웬만큼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뭐한 200이 넘어간다거나 이제 그러면은 저도 좀 약간 좀 왼발이 붙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좀 계속 하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60에서 놓고 사연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6분음표요 한 발씩 이제 똑같은 생각으로 이제 손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제 왼발이 잘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왼발을 많이 해주셔야겠죠 이제 오른발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을 이제 크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오른발 네번 했으면은. 왼발 한 번, 12번으로 해주신다라는 거 해가지고 왼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지 이제 오른발만큼 안 되더라도 왼발이 좀 많이 풀릴 수가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.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왼발 이제 그발 윗등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안 좋으실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좀 연습을 좀 중단해 주시고 좀 쉬어주시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왼발은 오른발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쓰던 발이다 보니까 그런 정교한 작업에 익숙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좀 너무 무리하시게 되면 좀 저도 예전에 한번 병원 시술을 진 적이 있고 일단 왼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좀 거기서 이 부분에서 좀 쉬엄쉬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